용사회장으로 또 임덕기 우리 고모님께서 회장님께서 또 역사적인 장소에서 한마디 귀한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의 지도자 조원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정권을 뺏겼습니까? 젊은이들 때문에. 보릿고개를 모르는 젊은이들, 우리가 너무 잘못 길렀기 때문에 그네들이 정교조 선생한테 속아서, 거짓말에 속아서 정권 뺏겼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생겼어요. 이번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도망 나오다가 총을 맞고 온 사람 있죠? 이 사람이 큰 일을 했습니다.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정교수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북한은 못 사는 사람 없이 골고루 다 잘 산다고 그랬는데 뱃속에 왜 밥은 안 들어있고 담냉이하고 거의만 들어있듯이 배추만 들어있다 이게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그게 아니고 북한에 다 잘 사는데 그 사람이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배 회축이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학생들이, 선생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회축약 하나만 먹으면 다 없어질 건데 회축약도 없는 나라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마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 말 안 듣던 이 젊은이들이 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 뱃속에 해충을 보고 정신 좀 차릴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람들만 돌아보지 마세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곳곳을 살펴보면 동창생, 친구, 형제 많은 지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들을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내 지역 사람이 아니더라도 대한애국당이 이 나라 지키니까 당신 앞으로 길게 봐서 5년만 좀 고생해달라 이렇게 권유를 해서 교회는 5천명만 있으면 300억짜리 교회를 지어요. 우리 대한애국당 돈이 없어가지고 사무실도 없는데 한 사람이 사무실을 외상으로 마련했죠. 한 사람이 만 원씩 내면 100만 당원을 만들면 100억이 들어옵니다 한 달에. 그러면 정권 얼마든지 뺏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전에 있는 여러분들 대전 사람들만 당원으로 흡수할 생각하지 말고 부산 사람, 대구 사람, 서울 사람 아무데 살더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애국당으로 들어오도록 권유를 하시고 100만 당원, 주인 당원을 만드는 날 우리의 태극기 혁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